안녕하세요.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의 김효룡입니다. 최근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재취업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나에게 어떤 일이 맞는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그동안 사회에서 쌓아온 경력을 활용하거나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에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울까요?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에서는 퇴직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 안내와 함께 해당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편은 산업체 경력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과 연구, 취업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대학 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에서 쌓은 경력을 토대로 재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인데요. 산학협력중점교수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다시 찾은 내일에서 확인해 보시죠. 부산에 위치한 한 대학교.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다시 찾은 내일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민주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한 부산의 대학교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좀 더 함께 가보실까요? 주인공이 있다는 강의실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어디 계시나요? 지금 보니까요, 안에 계신 분이 주인공이 맞는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는데.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계십니까? 네, 혹시 김성근 교수님 맞으세요? 아, 예, 제가 김성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이름 김성근, 나이 52세. 산업체에서 쌓은 경험으로 대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있는 김성근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소개합니다. 공부하실 때는 김성근 교수는 증권회사를 퇴직한 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라는 직업으로 재취업해 사회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취업이나 자격증 등 실무를 바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 또한 높은 편이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믿고 하시면 됩니다. 아, 교수님, 제가 오늘 네. 주인공이라고 해서 만나뵈러 왔는데요. 네. 지금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예. 제가 은행에서 14년, 네. 증권회사에서 12년, 금융기관에서만 20년을 근무했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저희 학교로 왔는데요. 그 금융기관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금융자격증 취득반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수업인 것 같은데 예. 저도 오늘 좀 참관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그래 하십시오. 앉을게요. 예, 예. 네. 자격증 숫자 70개 이렇게 땄기 때문에 이게 1년 만에 딴 거거든요. 1년 정도 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딴 학교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은행들이 채용 패턴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고 지방대학생들 우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서평인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격증 같은 거 가진 거 전혀 관계없이 사람을 뽑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학생들이 취업할 때 필요한 강의는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 인사 담당자들을 초청해 취업 특강도 열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실전에서 필요한 수업들을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취업면접 요령이나 금융기관 현장에서 필요한 자격증 대비반 등의 수업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교수님, 저희 꼭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게요. 교수님 파이팅!
그런가 하면 사회 경험이 적은 학생들을 위해 면접 시 스킬이나 노하우를 알려주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분석해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1대1로 취업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행정학 전공인데 조금 면접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면접하러 가면 보건행정학부인데 금융기관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건 분명히 물을 것 같거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작년 말에 네가 병원에 실습 나간 적이 있다 그랬잖아. 그때 부모 병원비 문제로 형제가 다툰 걸 봤다고 이야기한 적 있지. 그게 좋은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질문을 하고 실제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면접관 앞에서 말하듯 실전에 돌입해 연습을 해보는데요. 물론 아픈 문제로 환자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금전적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직접 면접 지도도 돌봐주고 있습니다. 정부적인 입장에서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상품은 연금이야. 100세 시대 맞아가지고. 그래, 그거하고 연금하고 맞춰가지고, 저희가 연금을 집중적으로 받고 싶다고 그걸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거를 정리를 해봐. 정리를 해가지고, 좀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좀 지나서 네 면접하기 전에 와서 한 번만 더 이야기 해보자. 저는 전공자 학생이 아닌데도 그런 다른 부분에서 이점을 찾아주시고 좀 더 개선할 점을 알려주시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다른 이제 인턴 행원에도 지원을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점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로 떨어졌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개별 특성 하나하나에 맞는 면접 전략인 걸 짜주지 않으면 면접을 뚫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보니까 대학생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좀 더 알찬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김성근 교수.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꿈꾸는 재취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교수님 오늘 함께 수업 좀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학생들에게 도움도 많이 되고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산학협력 중점 교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산학협력 중점 교수는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 지원 등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교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금융기관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배운 경험과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 퇴직 후에 산학기능 중점 교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대학으로 오기 직전에 삼성증권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12월에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무 대책 없이 직장을 그만두려니까 전업주부인 아내와 애들에게 정말 미안하더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으로 다른 일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삼성 금융 컨설팅 센터에서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임용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서류를 제출해 보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몇 번을 망설이다가 정경련 중소기업 협력 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서 세 번의 면접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실 학생들 가르치면서 보람된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와서 직장인들이 토요일만 출석해서 정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개학학과를 신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운영해보고 싶다는 자원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고생도 좀 했지만 지금은 제 학생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뒷바라지하는 게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고요. 연교시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금융자격증 대비반을 통해 금융자격증을 한 개 이상 취득한 학생이 44명이고 취득한 자격증만 70개입니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작성과 실전 면접 지도도 하고 있는데요. 취업 지도를 받은 학생으로부터 교수님 저 합격했어요 하는 전화를 받을 때 그 짜릿한 기분은 뭐라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사실 교수님도 퇴직 후에 좀 막막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산학기능 중점교수가 돼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현재 금융권에 근무하고 있는 후배들로부터 은퇴 이후에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산학협력 중점교수가 되려면 우선 산업체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 학위도 미리 취득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오시는 분들의 이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산업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께 이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꿈꾸는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 인사 담당자들의 취업 특강, 금융권 재직선배 초청 간담회 등을 열어서 학생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계시면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시면 퇴직 후에 더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전직 경력을 살려 퇴직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근 교수. 김성근 교수처럼 산학협력 중점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중장년층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는 희망센터를 찾았는데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구직 회원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략 교육, 이력서 컨설팅,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구인구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서 산학협력 중점교수에 관해서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예, 잘 찾은 거 맞아요? 예, 예. 사실 이 중장년층 퇴직자분들 중에서 산학협력 중점교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참 많다고 해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산학협력 중점교수,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 자격 요건은? 두 번째, 선발 기준이 있다면? 세 번째, 수입은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모집 공고 확인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물어오셨네요. 네, 결과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이 구직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산학협력 중점 교수가 되려면 어떠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나요? 기본적인 조건은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네. 산업체 경력이라고 하면 민간산업체 아니면 국가기관 또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 분야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했던 경력을 갖고 계셔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기본적인 조건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네. 학교마다는 15년, 20년 이상의 또 경력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발 기준은 학교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현장 실습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또는 특화된 기술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요. 창업이나 취업 지원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네. 최종 선발은 학교의 몫이기 때문에 담당할 전공에 해당하는 직무를 갖추고 계신 분이 가장 큰 선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을 때 산학협력 중점 교수가 되면 도움이 될까요? 산학협력 중점 교수라고 하면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임원이실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최근에 채용된, 임용된 산학협력 중점 교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직 은행장이나 아니면 방송국 국장 그리고 또는 연구원 등 산업체 종류만큼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이공계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사회복지, 디자인 등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수요도 점차 늘어날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 후에 또 수입이 중요하잖아요. 수입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들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 평균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 전임으로 채용되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평균 5,600만 원 정도 되고 또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비전임 교수 같은 경우는 3,800 정도
정도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뭐 그 연봉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천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집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산학협력 중장교수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학교마다 학교 홈페이지나 신문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 중점 교수가 되고 싶은 분들이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은 산학협력 중점 교수 채용 사이트에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거든요. 필수로 되어 있는 항목은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네. 입력하시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관리자들이 이분의 경력이 산업체 경력 10년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승인 처리를 합니다. 채용 정보를 보시고 본인한테 해당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학교에서는 이력서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학교가 원하는 인재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시게 되죠. 또는 이렇게 지원을 하시지 않더라도 회원을 가입해 두시면 학교에서 그분들의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원 가입만 해놓으면 내가 굳이 대학에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대학에서 먼저 정보를 보고 연락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예. 누구든지 기회가 열려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산학협력 중점 교수들이 많이 배출돼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산학협력 중점 교수라는 직업의 장점은 산업체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취업 성공에 한 발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회사에서 또는 기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분들이라면 각 대학의 채용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채용 학과가 있다면 산학협력 중점 교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